콘 옆으로 좀 더 빼. 콘 옆으로. 오케이. 오케이, 좋아. 끝까지. 괜찮아? 没事。 늦게 왔어요. 아, 힘들었어요. 아니요,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 저 알바하느라. 알바? 무슨 네. 알바하는데? 저 서울시청에서 알바하고 있었어요. 서울시청. 네. 뭐 서울시청에서 뭐 하시는데? 그 제로페이라고 새로 생긴 거. 오. 그 결제 방법 홍보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제로페이 사용해 주시면은 소상공인 여러분께 수수료가 감면돼서 많이 혜택이 되니까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가 무슨 과예요? 저 경제학과요. 경제. 자, 다시 한번 또 질문합니다. 이번 일본 그 보복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는 일본 맥주를 되게 좋아해서 저는 상관없이 좀 갈까 생각 중입니다. 이름은 뭐 그냥 일단 친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뭐라고? 나베 아니야, 나베? 나베? 나베. 저 무슨 과예요? 통계학과입니다. 통계학과. 네. 지금 이렇게 말하는 두 사람을 갖다가 통계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통계적으로 아웃라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웃라이어.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셀득이 없는 거. 국민의 평균값으로부터 벗어난. 아. 좀 뭔가 좀 좀 뭔가 멋있어 보이는데? 빨리 움직여.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지금? 가세요. 자, 몇 개 안 남았어. 계속해. 아, 고대의 패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아, 뭐야, 우주야! 아, 좋아, 통계학과. 아, 멋있어. 오, 현주장, 좋아. 전주장도 보여줘야지. 자, 전주장. 아, 아, 메시 그냥 공을, 야구공을 발로 차고 있으면 어떡해? 자, 나왔다. 전주장. 전주장. 아, 전주장. 아, 안 되겠어. 자, 이번에 현주장이 보여줘. 내가 밀어냈어, 전주장. 전주장 밀어냈어. 아, 오케이, 넥스트 플레이. 아, 좋아, 좋아. 메시, 메시는 무슨 과예요? 서서문학과입니다. 서서문학과? 네. 서서문학과입니다. 아, 그러니까 알지, 나도 알아, 서서문. 서서문, 그렇지.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심정을 스페인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지금. 그게 스페인어예요? 아아아 뭐해도 수이시디를래. 뭐라는 거야? 전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어려운 말이야. 어? 자, 빨리 가세요. 네. 아, 왜 유니폼이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주 좋아하세요? 네. 어, 왜 우주 옛날 사람이잖아. 아, 제가 두산 베어스 응원하는데 네. 이 유니폼 살라니까 이 유니폼 입었을 때 제일 잘한 선수 누군가 생각해보니까 우주가 잘했던 것 같아서 우주로 하나 맞췄습니다. 오, 그럼 저기 두산 베어스 응원가 아는 거 한번 인증 노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산의 승리를 위하여. 좋아. 과는 무슨 과예요? 경제학과입니다. 경제학과. 여기 다 경제학과 모임인가? 네, 저 그 정경대학 소속인데 정치외교학과, 통계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제일 맞습니다. 아, 약간 난 정경대라 그래가지고 네. 그 내가 얘기할게요. 좀 이따가 나랑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야매한테 전경대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네. 뭐라고 대답할지 의경인가요? 아마 분명히 100% 그럴 거야. 아, 내가 장담한다니까. 자, 오늘은 고대에서 고대 정경대 학생들과 정경대. 너 정경대 맞춰봐. 진짜로 레아 진심으로 말해. 정경? 정경대. 어, 정경.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진짜 맞아요? 잘하네. 걔네들이 전투경찰 나온 애들이거든요. 내가 아까 그랬어. 야매가 정경대를 맞추면 내가 진짜 못 맞춘다고 내가. 정경대가 다시 한번 얘기해봐. 정경대가 뭘까? 어, 예! 음악 나고 난리 났다! 그 야매가 너무 순수해가지고 내가 뇌생남이야, 뇌생남. 자, 그 발이 좀 느린 것 같은데. 제가? 네. 예, 제가 전역한 지 일주일 됐는데. 아, 전역한 지 일주일은 발 빨라야 되는 거 아니야? 말년 때 살만 쪄가지고. 그 말년 생활을 또 오래 했구나, 말년 생활을. 어? 자, 가시오. 열심히 하세요. 해볼래, 스틱! 아, 화이팅! 고맙습니다! 자, 볼 모을게요. 볼 모으면서 쉬어. 볼 모으면서. 걸어가면서 걸어 끊지 말고. 오케이. 이 토스는 지금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손목 옆으로 들어서 하는 게 이 토스는 그냥 손을 옆으로 하지 말고 옆 안쪽으로 인사이드로 준다는 느낌. 지금 계속 틀어 던지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가능한데 이거는 선수들이나 나중에 그래서 처음에는 인사이드 쪽으로 좀 바닥을 보여주면 됩니다. 예!
내 다리 안에서 줘야 돼. 다리 안에서.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이게 아니라 다리 안쪽에서. 다리 안쪽에서. 네. 오케이. 그렇죠. 자. 오케이. 가자. 화이팅이 없다, 화이팅이 없어. 빨리 통 가지고 가. 빨리. 자, 이거 하실 때 있잖아요. 네. 다리를 서로 교차한다는 느낌을 가져가면 돼요. 동시에 내가 다리를 서로 바꾼다는 느낌으로. 그 대신 그대로 갈 필요 없고 반 정도 45도 정도까지만 이렇게 얘 내가 내 정면을 볼 수 있을 만큼. 이해되시죠? 네. 서로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고 일대간 베이스를 정면을 볼 수 있는 만큼. 그거를 포인트는 얘네 둘을 동시에 움직여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예. 예. 집중해봐. 2분 남았어. 2분. 하야. 안녕. 예. 오케이.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볼 먹을게요. 네, 네. 오늘 레슨 너무 잘해줘서 감사드리고 다시 오면 더 열심히 알바 전망치고 나와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엄청 유익했고 다음에 할 수 있었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라고 말하라고 하셨고 오늘 레슨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한 번 더 오신다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 연습 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거 받으려고 원지에서 올랐습니다. 오. 되게 좋은 컨텐츠 같아서 되게 좋고요. 앞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빡셀 줄 알고 미리 생각해두시고 신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하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버블릭스 화이팅! 버블릭스 화이팅!